레비와 오늘 5강 독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99페이지이고요. 타이틀은 Reaching Across Cultures, 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걸로. 첫 번째는 Way of Reading, 읽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또 문화의 중요성이 이제 뭐냐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Products and services are usually designed for and marketed to a domestic audience. When a product is marketed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however, in most cases, an advertising campaign that is effective with a domestic audience will not be as effective in another country. The campaign may carry different values and ideas to a different audience. Thus, an understanding of the local culture is critical to any advertising campaign that goes out to consumers in another culture. When going international, the first thing an advertising agency should consider is the differences in language. It would seem obvious that language is the key to effective advertising in other cultures, but in fact, many companies fail to check linguistic implications of product names and slogans. For example, when Trafficante, an Italian mineral water company, launched a promotional campaign in Spain for its product, also called Trafficante, it was sure to fail because in Spanish, Trafficante means a drug dealer. 자, 잘 들어셨죠?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여자가 트라피칸테라고 적혀 있는 생수를 뒤에 보면 이탈리아 태극기가 있죠? 이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마시고 있으니까 스페인 사람들 몇몇이 막 표정이 놀라고 소근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피칸테는 그 스페인어로는 마약상, 드러그 딜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어로 마약상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단어 적혀있는 생수병을 보고 현지인인 스페인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담긴 그런 함축적인 의미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외국에서 광고를 할 때. 자, 그러면 같이 독해를 하기 전에 단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Domestic 따라 읽으세요. Domestic 하면 국내의. 그다음에 Consumer 하면 소비자. Consume 하면 소비하다. 그 다음에 implication 하면 함축, 내포, 그러니까 한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omotional 하면 홍보의, 판촉의. promotion 하면은 명사로 홍보, 판촉 또는 승진의 의미도 있죠. get promoted 하면은 나 승진했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slogan 하면 구호, 슬로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자, 제품과 서비스가, 해석 띄워줄게요.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 디자인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가 되어 국내, 도메스틱, 청중을 대상으로, 우리 이제 마케팅은 이제 하나의 광고라고 볼수 있죠. 홍보하는 거. 그거, 죄송해요. 여기서는 이제 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BPP. 왜냐하면 이게 주어가 사물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쵸? 자, 국내 대상으로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요. 네, 한 제품이요. 광고가 될 때, domestic의 반대는 international이죠. 그래서 국제 청중을 대상으로 광고가 될 때, 그러나, however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In most cases, 대부분 경우에는요, 광고 캠페인이, 근데 어떤 광고 캠페인인지 지금 또 보충 설명을 하죠. 뭐, 아무 광고 캠페인이 아니라 이제 한정을 짓고 있어요. 국내, 청중에게든, 국내 청중에게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국내 청중한테는 되게 인기 있는 광고예요. 와, 저 광고 되게 재밌다. 또는, 오, 메시지가 확실해. 뭐, 효과적이었던 그런 광고가. 해서, 아무 광고가 아니라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고 있고,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 an advertising 캠페인을 꾸며주고 있네요. 선행사가 단수가 붙어
붙었기 때문에 지금 is 비동사는 is인 거죠. are 나오면 돼요? 안 돼요. is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일단 진짜 주어예요. 이것이 will not be as effective. 역시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여기에 as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국내에서 효과적인 만큼 여기서는 효과를 그만큼은 못 낼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광고 캠페인일지라도 다른 가치와 생각을 may 하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전달할지도 모른다. carry는 여기서 짐을 나르다가 아니라 ideas라는 동사가 오면 의미를 전달하다 라는 의미죠. 뭐 carry meaning 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청중에게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생각이랑 의미랑 이런 게 다르니까 나라마다. 그러므로 따라서 현지 문화를 understanding 뭐죠?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ing는 동명사 ing죠. 그래서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역시 is, are만 되겠죠. critical 하면은 중요한 이런 important의 의미예요. 매우 중요해요. 누구에게 무엇에 있어서 어떤 광고 캠페인에 있어서 근데 어떤 광고 캠페인인지 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해가지고 한정을 지어주고 있네요. 다른 나라로 가는 다른 나라의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현지 문화에 이해하는 것이 매우 critical,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ulture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선행사가 요건데 단수기 때문에 goes, s가 붙었다. 그렇죠? 이것도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자, 이 광고가 외국을 대상으로 할 때 첫 번째 것, 근데 어떤 첫 번째 것이냐면 광고 에이전시, 회사가 should consider,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는 여기서 consider은 고려하는 해서 역시 앞에 있는 명사 the first thing을 꾸며줘요. 여기까지가 또 진짜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네요. So, the first thing, 단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is, are만 되겠죠. is예요. 그 광고 회사가 고려해야 하는 꾸며줘서 앞에 the first thing을 꾸며주죠. 첫 번째는 is입니다. 언어의 차이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졌다라는 건 thing과 on 사이에 이제 생략이 뭐가 됐겠어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뭐 which나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which나 대시 생략이 됐고 요거는 뒤에 이제 작은 주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안에 또 작은 주어 should consider 동사라고 볼게요. consider the first thing이죠. The first thing이 consider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요. 자, 다음 문장.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obvious,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이 분명해 보이냐면 언어가 중요 열쇠라고 뭐에 있어서 다른 문화에서 효과적인 그런 광고에 중요 열쇠다. 저 key to 하면 무엇에? 뭐 중요한 열쇠다. 포인트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it은 해석이 되나요? 그것이라고 해석 안 되죠. 그것은이 아니라 배부터 끝까지 요게 은눈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가 진주어이고요. it은 그러면 뭐겠어요? 얘는 가주어죠.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광고를 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광고 회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품의 이름이나 슬로건, 구호의 implications, 언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확인하는데 실패를 하고 만다라는 거죠. 언어에 있어서 그 숨겨진 속뜻, 그 의미를 확인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한 예로 for example 예가 나왔어요. When traffic한테 네 알았어요. When traffic한테 네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한 생수 회사
네, 이름이 트라픽한테예요. 얘가 생수회사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원샘물 뭐뭐 아이시스 뭐 이런 거죠. 이 생수 이름 생수 회사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이름. 얘가 launched 시작했어. promotional 홍보 캠페인을 스페인에서 그 자사의 제품으로. 근데 이 제품이 뭐라고 불리우는 거냐면 트라픽한테로 불리우는 거죠. 예. 네. 역시 생수 제품도 회사 이름인 트라픽한테로 붙였어요. 이 제품을 트라픽한테로 해서 홍보 캠페인을 시작을 했을 때 확실했다. 뭐 하는 것이 실패할 게 분명했어요. 여기서 to가 주어져. 얘는 역시 가주어예요. 실패할 게 분명했어. 왜냐하면 스페인어로는 트라픽한테가 마약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약상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 생수병에 이렇게 로고가 붙어 있을 때 현지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생수를 사 먹는 게 굉장히 꺼림칙하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래서 표정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여자가 마약상이라고 자기 현지 언어로 적혀 있는 생수병을 마시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밑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어떤 관점을 그 생수 회사가 이그놀 간과했나요? 스페인의 트라픽한테 그 홍보 캠페인에 있어서 뭐였죠? 자, 뭐를 간과했죠? Language difference를 간과했죠? 그래서 the agency ignored language difference in the campaign 쓸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everyone.